알았어. 알았어. 제가 오빠. 이 오빠. 아니 동생 이빨은 빼서 누구를 타고 앉아야겠네. 근데 이빨이 안 나왔대. 왜 빼서 주워 죽이나. 알았어. 누님 알았어. 나 동생 왜 얘기해. 잠깐만 있어봐. 오빠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고. 누님. 아 동생. 동생 알았어. 하여튼 저 남자들 조심하고 얼굴이 받쳐주니까 남자들 조심해. 자 여러분들께 아 인생 한번 불러요? 인생 아시오? 한 잔 다 잡아드려야지 한 잔. 알았어. 나 거시기 알았어. 살살 이어줘. 아빠 죽었어 진짜. 왜 이렇게 기운이 세냐. 살살살. 아이고 살살. 살살 잡아. 알았어. 나 가자 그냥. 죽여. 다시 한번 우리 김성환 가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쳤어요. 소리하신 질러주세요. 인생 노래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. 나간 놈이네. 아니 내가 박수 그릇다는 게 골고루 아니 내가
미쳤다 봐. 여러분 앵콜 맞죠?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. 오늘 오라버니께서 정일 못 가실 것 같습니다. 고향에 내려오니까 네. 고향에 내려오니까 아주 그냥 환장하러 갔어. 저 서울서 내려올 때 이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차 타면 또 금방 오더만 좋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기차 타면 더 빨려가지고 저 차 타고 천천히 이렇게 오는데 천안으로 이렇게 와도 금방 오더만. 네, 네, 예, 예. 천안에서 이렇게 그 어디요, 그 저 이쪽으로 갈라지면서 이 전주 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오면서 울렁울렁한 것도 있고 네? 하여튼 환장하고 환장한대요 환장이요. 자 제가 동동구름호 노래 한 곡 더 부르고 네.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동동구름호 듣고요 우리 제가 어머니 그러면은